진정한 위린이를 위한 오늘의 위스키 상식, 싱글몰트 위스키와 블렌디드 위스키. 술을 섞는 걸 블렌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섞으면 블렌디드 위스키, 안 섞으면 싱글몰트 위스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디테일 빼고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위스키를 만드는 증류소, 공장이라고 하겠습니다. A, B, C가 있습니다. A공장에서 100% 보리로 증류한 위스키를 발매했다. 싱글몰트입니다. B공장에서만 100% 보리로 증류한 위스키를 발매했다. 싱글몰트 위스키입니다. A공장이 싱글몰트와 B공장이 싱글몰트 제품을 섞어서 C공장에서 냈다. 블렌디드 위스키입니다. A공장의 싱글몰트 위스키와 A공장의 다른 싱글몰트 위스키를 블렌딩하여서 판매하였다. 뭘까요? 싱글몰트 위스키입니다. B공장이 싱글몰트 위스키와 A공장이 싱글몰트 위스키를 섞어서 A공장에서 냈다. 블렌디드 위스키입니다. 100% 보리만을 증류한 위스키를 몰트 위스키. 그 중에서 한 증류소에서만 나온 몰트 위스키를 싱글 몰트 위스키라고 부릅니다. 즉 블렌디드와 싱글 몰트는 술을 섞냐 안 섞냐가 아니라 단일 증류소 제품이냐 또는 여러 증류소 제품을 스가 만들었냐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블렌디드로 유명한 술은 발렌타인, 조니 워커, 시바스리갈, 로얄 샬로트 등이 있고요. 싱글 몰트로 유명한 술은 맥켈란, 발베니, 글렌피디, 글렌드로락 등이 있습니다. 너 그 얘기하려고 나 불렀냐? 약 올리냐?